공모 리츠 대여로 꼽히고 있는 SK리츠가 오늘부터 사흘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시작합니다.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리츠는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, SK증권과 하나금융투자자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한 후 9월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합니다. 공모가는 주당 5천 원이며 공모 주식 수는 약 4,650만 266주로 이번 공모를 통해 2,326억 원을 조달합니다. SK리츠는 그룹 지주사인 SK의 자회사로 1조 원 규모의 SK인 서린 빌딩을 매입하고 116개 SK주유소를 가진 클린에너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 100%를 편입했습니다. SK리츠는 지난 23일에서 24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전체 2,326억 원 공모에 총 73조 5천억 원이 몰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